푸른 바다가 보이는 이탈리아의 한 도시에 우리 민요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잊지 말자는 상징, 소녀상이 모습을 드러낸 날, 현지 합창단도 힘을 보탰습니다. 소녀상이 해외에서 세워진 건 14번째로 이탈리아에선 처음입니다. 스틴티노 시의 리타 발레베라 시장을 비롯한 현지 지자체장뿐 아니라 유럽에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시민들도 한데 모였습니다. La motivazione perché io tengo la statua Stintino è che essa rappresenta un simbolo internazionale planetario della condanna contro la violenza sulle donne in tempo di guerra. Diglielo perché. 소녀상 옆에 새겨진 비문의 제목은 기억의 증언입니다. 그 제목처럼 과거사를 바로 보려 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강한 유감을 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외교당국 측은 행사 직전까지도 스틴티노 씨를 찾아 비문의 내용이 일방적이고 편향됐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발레베라 시장은 MBC 취재진과 마주한 자리에서 소녀상과 비문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첫 소녀상은 앞으로 누구나 언제든 가까이 볼 수 있는 바닷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MBC 뉴스 표륜재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해 국내외에 설치된 조형물인데요. 오늘 해외 설치 기준으로 14번째 소녀상이 이탈리아에 설치됐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 연결해 이 소식과 함께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윤재 기자, 평화의 소녀상 설치 완료됐습니까? 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동상이 방금 전 제막식을 마치고 이곳 이탈리아 사르데냐 스틴티노 시의 모습을 드러낸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스틴티노는 사르데냐 섬의 작은 마을이지만 아름다운 해변이 있어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소녀상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많이 몰리는 바닷가에 설치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선 처음, 해외에선 14번째로 설치된 소녀상의 제막식엔 리타 발레베라 스틴티노 시장과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을 비롯해 유럽 각지에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스틴티노 씨와 정의연 대표자 연설이 끝나고 소녀상을 덮은 천을 내릴 땐 현지 합창단이 우리 민요 아리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공식 행사를 마치고 일반에 공개돼 누구나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소녀상 제막식을 앞두고 일본 측이 스틴티노 씨의 항의에 비문 문구에 일본 측 반론을 담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일본과 국내 일부 언론에서 스틴티노 씨가 비문 문구의 편향성을 인정하고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스틴티노 현지에서 취재한 결과 발레베라 시장은 소녀상 비문 문구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청 측은 관련 보도에 대해 일본 외교당국과 만남을 거부했으며 대사관 측이 개인 자격으로 찾아와 벌어진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외교당국은 조금 전 제막식 행사 직전까지도 스틴티노 씨를 직접 방문해 문구에 한국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이 적혀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일본 측이 문제를 삼는 문구가 무엇인가요?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상 옆에는 기억의 증언이란 제목 아래 비문이 새겨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비문에는 특히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며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한 강한 유감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이 일본 정부가 포함된 문장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 문장은 스틴티노 씨의 제안으로 먼저 새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녀상 비문에 일본 정부를 명시하고 그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틴티노 씨 측은 과거사를 지우려는 것은 또 다른 범죄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여 있고 이곳 소녀상에 대한 일본 측의 항의도 계속될 걸로 보여 소녀상을 지키려는 노력도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 사르데냐에서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